말을 할 때 왜 적극 가담자가 됐는가? 적극 가담자가 대한애국당이 좀 제가 하기에는 너무 5시간이 너무 길니까 조금씩만 하게 1분부터 하시죠. 대한애국당이 왜 적극 가담자가 됐는가? 그러니까 왜 어떤 게 적극적으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저도 얘기하라고 해요. 네. 해야죠. 저는 뭐 방송상으로 다 이야기했고요. 박근혜 교수님 후추장에서 나왔고요. 처음부터 2016년도부터 왔어요. 처음부터 나왔어요. 죽을 고기도 넘기고 죽을 고기도 어떻게 3월 10일 날 아 그때 저도 죽다 살았어요. 유튜브 하게 된 계기는 갑발도 죽이기 위해서 거짓방송, 편파방송 다 죽이기 위해서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또 유튜브를 가르치고 있고 유튜브가 우리가 많아야 생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태극기 흔들어갖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내년 총선 대비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유튜브가 우리 대한애국당 150개 내시거든요. 150개 있으면은 여기 대한민국 이제 방송제가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연기를 두고 자꾸 어려기를 하고 있어요. 답을 외치기만 해갖고 나는데. 예, 그건 저도 동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국장님들이 유튜브를 배우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유튜브 배워가지고 내년 총선 때 그 출마하시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 유튜브 몇 개씩 붙게 돼요. 서명대 서명들도 하고 또 국민들을 붙고 그럼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 출마하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경험 없는 사람들 서명돼서 기초 닦고 그렇게 한 150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150개 이상은 돼야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대한민국당이 최강의 당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유튜브를 빼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유튜브 빠지나가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기가 유튜브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유튜브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없긴 하죠. 많은 손길이 뻗치고 있지만 우리는 안 가지.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의리에 묻는 것들이거든. 그 중에서 자유한국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등 찌르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저주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는 한 번 배신자는 죽을 때까지 배신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배신자들은 일생을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배신한지 몰라요. 배신이 뭔지도 몰라요. 왜?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빨들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들은 이미 간첩들에게 세뇌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뇌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자님들은 타고난 우리 성품이에요. 타고난 성품. 애국자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애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미쳤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똑똑했어요. 왜? 그 몇 년을 계속 그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가인 전문가가 됐어요. 말은 잘 할 줄 모르고 또 학식도 짧지만 제가 이 유튜브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지금도 계속 유튜브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유튜브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보면 유튜브 잘 못해요. 그래서 이왕 하면 유튜브 이왕 하시는 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차별화도 벌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건 잘 몰라요. 제가 하는 일이 또 이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성산이 없어. 아, 일리는 네.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네. 목소리 이게. 근데 우리 일반인들, 우리 애국자님들이 다 연세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저 이게 안 하려 그래요. 유튜브.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 네. 많은 일을.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유튜브 좀 배우세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데. 여보세요.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예, 그만큼 우리 우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통계가 예. 나와요. 몇 살부터 이 유튜브 보니 다 나와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야. 65세. 그렇지만 나의 그건 숫자에 불과해요. 왜 숫자에 불과하냐.
제가 유튜브 아이킨 사람 중에서 78 되신 분들 있어요. 지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어요. 75세 되신 분도 있고, 보통 뭐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국당 당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저한테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당원들 수십 명 모아놓고 내가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끝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유튜브 계속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 이제 5월달까지 하고 6월달부터 직장 들어가고요. 이거 못해요. 왜? 지금까지 이제 6개월 동안 봉사하려고 나왔는데 6개월 지났어요. 초과됐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뭐 2년 직장생활 하다가 2년 동안 퇴직 이게 막 겁니다. 많이 2년 동안 흔들다가 들어가자마자 그 회사 들어가자마자 2년 동안 퇴직 흔들다가 잘렸잖아요. 잘리자마자 바로 서명도 들어갔어요. 작년 10월 때부터 서명도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대박 터졌지. 어디 가서 대박 터지냐? 제가 전라도 광주로 갔거든요, 서명도에. 그때부터 이 탄핵무효라는 게 알려졌지. 그전에는 안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서명대 계속 다니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제 직장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서명대에서. 나와갖고, 또 직장 안 구해지잖아. 물론, 이건 이제, 이거 서명대 활동하면서 직장 계속 구했어요. 근데,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 또 이 서명대 이게 또 발이 묶여가지고, 또 직장 구할 마음도 반반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저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경제가 완전 폭망했잖아요. 직장 더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우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독학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가르치다 보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알려주더라고, 하나씩 하나씩. 모르면 또 내가 또 공부해서 또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지금 목표가 100개인, 100개 가르치는 목표예요, 제가. 유튜브 가르치는 게 100개. 왜 100개냐? 이 100개를 가르쳐주면 또 100개 한 개씩 가르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저는 100개 가르치는데. 그럼 대화하고 또 금방 순식간에 풀리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힘드시겠지만은 처음에 좀 배울 때 힘들지. 제가 유튜브를 가르치는 건 제가 하는 만큼만 가르치겠다는 거지. 제가 하는 만큼만. 제가 하는 만큼만 가르치는. 근데 저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계속 저는 올라가잖아요. 실력이. 그렇죠. 그렇지만 제 실력까지 다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기초만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가 많은 말수록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방송 안 하니까 하기에 깔리게 하게 된 거죠. 물론 저도 뭐 처음에 나올 때는 유튜브 방송 보고 왔어요, 사실은. 유튜브 방송 보기 전에는 막 그냥 저 템포 방송 보면서 방송 보고 그 언론 새끼 막 욕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건 아닌데요, 저건 아닌데요. 저는 혼자서 막 울분 터뜨리고 막 화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옛날에 그 시내식 방송이라고 딱 그거 보고 처음 최초에 그게 눈이 띄었다고. 그걸 보고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국자님들이 태극기 들고 외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단결력을 키우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만큼 알리는 방법은 유튜브예요. 우리 애국당 당원들끼리 유튜브 서로 경쟁하면 안 돼요. 서로 공유해주고 구독수가 최소한 10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우리 저 지금 유튜브 중에서 몇 분 고생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은 직업이 전환된 거예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취직 못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아직 젊으니까 60 안 됐을 때 기술이 있으니까 취직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60 이상 되고 막 한번 직장 구하신 사람은 직업 전환해야 됩니다. 직업 전환하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국자님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구독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우파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 구독수가 보통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 이상이에요. 우리 다 합쳐도 못 이겨요. 왜 그렇게 됐냐? 그 좌파들이 구독수가 많은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다 구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인터넷을 잘하니까. 우리 우파들 최대 단점이 뭐냐?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좀 최대 장점은 또 뭐냐? 지식이 많다는 거지, 지식이. 숫자는 작지만 힘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웃기지 않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우리 우파들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보태서 힘을 더 가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유튜브를 배워야 됩니다, 유튜브. 유튜브 배우면은 이거 뭐 내년 총선이 끝장나는 거예요. 유튜브 지금 최소한 우리가 대한애국당에 최소한 100개를 만들어놔야 돼요. 100개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총선 때 투입을 시켜야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뭐 그런 이야기 됐어요. 자리 좀 하나 마련해 달라. 150분 살 때 뭐 하라. 내가 그렇게 한 일 있어. 대한애국당 당원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형님 내가 돈 벌게 줄 테니까 사람 모아 줄 테니까 가르쳐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돈 벌라고 이걸 가르치면 내가 못 가르쳐요. 돈 벌라고 가르치면 조건이 붙잖아요. 그쵸. 힘들어. 우리가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유튜브도 물론 저도 사람인데 라이브를 있지만은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아 내가 봉사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해야 가르치는 거는 오히려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여기 또 나도 모르게 왜 여기저기서 난 도움을 주더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뭐냐 좌파 뭉트리는 게 목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 목표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부터라도 모든 우리 외국 땅 당원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00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 배우려는 사람 100명만 한 자리 딱 모아주면 진짜 맞는 내가 이거 가르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태어나야 내년에 총선 때 유튜브 어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이거 뭐 한 3개월만 배우면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2시간을 배우면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몇 분 자리 마련해가지고 하면은 대한민국 땅 내년에 최고의 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는 우리가 이제 현대말 만들었잖아요. 이제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서 이게 왜 유튜브를 왜 하냐면은 첫째는 이거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이거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질이 어디 갑니까? 이거 들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들어 이게 태극기 그 이제 100개보다 힘 센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100개보다 힘 세요. 왜? 이것만 하나만 들고 있으면 자빠져 접근 못 해요. 너 죽고 싶냐? 찍어줄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이 막강하냐면은 편집에서 오면 전 세계인이 보는 거잖아요. 이게 유튜브가 엄청난 힘이 앞으로는 아마 유튜브 시대가 올 거예요. 테레비 자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외국하려고 배웠지만은 굉장히 저한테 지금 많은 그 지식이 쌓였어요. 유튜브 배움을 해서. 예, 네,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사실 유튜브 배운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배운 거예요. 왜? 독학을 했잖아요. 독학. 이 배운다는 게 유튜브라는 게 누가 어디서 학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배우게 된 거예요. 혼자서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래서 어렵게 배웠습니다. 어렵게 배웠는데 이 어렵게 배운 걸 혼자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가운데한테 가르쳐가지고 유튜브로 양성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 꿈이 뭐냐 서울역에서 행진할 때 우리 유튜브가 100개가 쫙 이렇게 가는 게 내 꿈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생각해도. 이러질 거예요.